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연말이네요. 코인 360 페이지에서도 연말을 축하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2018년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가격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저와 함께 짚어보시면서 연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상위 암호화폐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모두 하락세 속에서 붉은 빛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더 붉은 빛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간간이 눈에 띄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붉은색이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자세한 수치들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요. 11위인 카르다노가 0.02% 오르면서 강보합권 보이고 있고요. 16위인 네미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20위까지 하락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들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100위까지 넘어가 봐도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데 50위 후반으로 넘어가면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간간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7거래일 동안 살짝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주 중반의 가격으로부터는 반등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상승 모멘텀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주 최고치에는 많이 못 미치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반등을 일정 구간에서 해주긴 했지만 반등을 한 후에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거래소들의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1위인 바이낸스, 2위인 OKEX, 3위 후오비 모두 24시간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진 않았고요. 7에서 14%까지 줄어든 상태네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거래량이 현재 15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7.8% 거래량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부터 살펴보시죠.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모두 약세입니다. 역시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넴과 빗체인이 소폭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1%, 파필러스 1% 오르고 있고요. 후반으로 내려가 보면 좀 오르는 종목들이 있네요. 이오스트, 그리고 피벡스, 월튼체인, 크립토닷컴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주요 암호화폐들은 모두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의 상황 살펴보시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썸과 또 국제시세와는 달리 업비트에서는 주요 암호화폐들 강세 속에 거래가 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428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2% 올랐습니다. 리플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오스나 에이다, 비트코인, SV, 트론 모두 상승세입니다. 자, 업비트에서의 분위기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봐도 좋은데요. 일단 코모도 8%,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2%, IOST 15% 급등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에 머물고는 있지만 업비트의 분위기는 다른 곳보다는 좀 좋은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다시 3,000달러대로 내려앉은 상황을 CCN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도 가격이 어디로 갈까 궁금하신 상황일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CCN은 지난 2주 동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000에서 5,000달러 사이에서의 변동성을 보여왔고 이것이 중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트렌드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70에서 80%의 상승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11월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현 상태로부터 50%의 가치 상승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가 1300억 달러 수준이잖아요. 이것이 2200억 달러까지는 가야 의미 있는 상승세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3,000에서 4,000달러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3,5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CCN의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도널트는 지난 29일 비트코인의 랠리를 두고는 3,900달러의 70%의 비트코인을 정리했다면서 평온한 연초를 보내고 3,400달러 아래에서 재매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간 거래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고려할 때 내년 초까지는 변동성 속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강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강세를 보인 한 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에 따라서 회복하거나 매도세가 나오거나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네요. 10월부터 시작된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세, 자, 2018년 한 해를 암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연평균 7%, 최고치 대비 15% 하락을 했는데 다우와 나스닥도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비트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된 것은 그중 최근으로 주류 시장에 있던 투자자들이 전통 자산의 약세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한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펀드매니저인 안토니오 폼필리아누는 두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심리적 성향 때문이지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향한 움직임이 주춤한 이유도 함께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바클레이즈 모두 좀 더 신중한 입장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것은 흥미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내년이 되면서 시장에 중요한 것은 바닥을 찾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 가격이 갈 수 있다는, 즉 어떤 가격 예측이 힘들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관으로부터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네요. CCN의 기사였습니다. 최근 리플과 이더리움의 2위와 3위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더리움이 리플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회복되면서 시장 가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 별로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이 139달러까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리플이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로 상승하는 틈을 타서 다시 이더리움이 2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와중에 트론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트론 현재 10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9위를 넘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론은 2018년 최저치로부터 58% 회복된 상태고요. 비록 지금은 좀 가격이 약세지만요. 자, 이렇게 트론이 가격을 회복하는 탄력성이 좀 커지면서 트론이 9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스틴 선이 최근 트론의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트위터에 자랑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 상승에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 BTC의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리스트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만 91번 네, 종말을 경험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최근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난 7년간 82,000%의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웹사이트 비트코인 오비추어리스에 따르면 올 한해 출간된 91개의 출간물이 비트코인의 종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82,000%의 성장에도 불구하고요. 재밌는 것은 2017년에는 125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10년 이후 발간된 출간물 중
100번이나 비트코인이 망할 것이다 라는 출간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이상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이 연중 무휴의 자산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올해가 약세장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죽지 않을 것이고 지난 7년 동안 오히려 82,000% 성장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스펜서 보가트는 이달 초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손상되지 않았고 보안과 네트워크는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인 4,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40%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PA뉴스라는 블록체인 뉴스를 전하는 매체의 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약 절반이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11월 중순 코인텔레그래프는 전 미국 하원 의원 롬폴이 실시한 트위터 조사 결과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돈보다 장기 투자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독일 뉴미디어 협회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독일 대기업 3분의 1 이상이 블록체인을 인터넷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올 한 해 시장의 하락 속에서 성장한 분야 OTC입니다. 비트코인 고래와 장외 거래의 등장 은 시장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 투자자들의 거래를 뒷받침했다는 비트코인.com의 보도인데요. 올 한해 번성한 사업 모델로 꼽혔습니다. 고래와 기관 투자자들은 비싼 수수료 때문에 장외 거래를 선호하는데 스카이프나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요. 스카이프를 기반으로 한 장외 거래가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취급했다고도 합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기관 고객을 위해서 장외 거래 데스크를 열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한 비트코인 거래업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OTC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구입하는 것은 타오바오에서 쇼핑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트코인닷컴이 보도를 하면서 중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이후 장외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도 했습니다. OTC 거래업체의 성장은 1년 동안 가격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OTC 시장이 얼마나 번창을 해왔는지 드러내준다고 비트코인.com은 보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CCN의 소식인데요. 자, 암호화폐의 겨울이 길어지면서 올 한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지만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내년에는 변동성이 덜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모멘텀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다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호주 아폴로 캐피털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헨릭 앤더슨은 내년에 우리는 기관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름에 나온 소식이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의 자금이 암호화폐 투자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전해졌었는데 이는 연금 펀드 같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로의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일대학교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웬슨이 유명세와 그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노보그라츠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를 봤을 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올해 말이 되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됐었는데요. 예상외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시장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겁을 먹는 바람에 둔화됐다라고 JP모건 제이스 분석가인 니콜라우스 파니그리츠로우는 말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주류로 들어오는 시도 속에서 규제와 법적 틀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인데요. 자, 암호화폐가 주류로 들어오려는 시도 속에서 규제와 법적 틀 마련에도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호재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자, 현지 시간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일요일이죠. 현지 시간 일요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인데요. 자, 이렇게 올 한 해 마지막, 네, 굿모닝 비트코인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아직도 붉은 빛으로 물든 상황입니다. 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봅니다. 올 한 해 굿모닝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미디어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